안녕하십니까. 일반 김동원입니다. 먼저 이 시각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현재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경기 중북부와 강원 북부에 비는 대부분 그쳤으나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남북도 경북 북부 내륙에 비가 내리고 있고 그 밖에 경상북도와 전라북도 일부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한편 비구름대가 매시 약 50km 속도로 빠르게 동진하면서 약화되고 있어 중부지방과 전라북도,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 내리고 있는 비는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충청남북도에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밤에는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으므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충청남북도에는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경기 남부, 강원 영서 남부와 남부지방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는 밤에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일시 받겠고 제주도는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늦은 밤에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에서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아침부터 낮 사이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전남 남해안은 아침부터 낮 사이, 경상남북도는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았습니다. 내일도 구름 많은 가운데 일사가 차단되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않겠으나 전국이 15도에서 21도의 분포로 오늘보다는 조금 높겠습니다. 한편 모레부터 당분간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내린비로 인해 대기 중의 습도가 높으면서 내륙 일부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낮에도 방무나 연무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부터 7일까지 천문조회에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 서해안과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